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30P 아이스맨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들이 합쳐져서 이제 슈페리온이 되는 건데, 드디어 또 새로운 멤버가 나왔습니다. 아이스맨 하고. 박스는 일단 그 구스 제품처럼 조금 위아래가 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도 조금 안쪽으로 깊은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아이스맨 로봇 모드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고, 전투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뭐 별거 없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리얼봇의 대장이랑 아이스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날아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전투기 모드랑 구스랑 같이 전투기 이렇게 모드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펜즈토이즈 2020. 제가 드디어 밀린 거다 청산하고 펜즈토이즈의 이제 신제품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일단 최근에 나온 펜즈토이즈 제품입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별게 없고요. 뭐 펜즈토이즈 제품들처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긴 설명서인데 테이프로 한번 더 붙어 있어요. 뭐가 좀 조심하라는, 좀 주의하라는 듯한 그런 설명서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요거구나.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지퍼백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네요. 뭐 따로 안 찢어도 되고, 이렇게 지퍼백에 들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즈토이즈만의 직접 제품 사진 찍어서 설명서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카드 플라스틱 재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능력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대장격도 아니고 그냥 조금 거쳐가는 친구기 때문에 아무튼 슈페리온이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개인별로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슈페리온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생선 박스 테이프 잘 뜯어 주면은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 한번 벗겨 주시면 펜즈토이즈 아이스맨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맨이라는 이름처럼 되게 뽀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되게 펄도색도 은은하게 잘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성의 없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스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두 자루랑 뭐 여분의 마스크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 주시면 펜즈토이즈 FT30B 아이스맨 에어레이드 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정말 뽀얀 색깔의 흰색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조금 황변이 올까봐 조금 겁나는 그런 흰색인데, 코팅 처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황변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출색으로 나온 플라스틱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흰색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생긴 거는 그 구스 스카이다이브 제품이 더 잘생겼어요. 더 젊어 보이고. 이 에어레이드 제품은 조금은 스카이다이브보다 형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입니다.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멋있게 근엄하게 얼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등짐이 아무래도 존재를 해요. 이렇게 머리 뒤로 전투기가 됐을 때이 기수 부분이 거의 모두 다 등짐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맞는데 좀 많아요. 좀 이런 느낌? 원래 있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없어도 뭐 딱히 근데 뭐 고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막 이런 전광희 같은 거다 열려 있는데 그런 거다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제품의 문제점이 이렇게 다리 고관절 부분에 파손 사례도 조금 봤는데, 실제로 제가 있는 카페에서 이제 파손된 채로 배송된 분도 제가 봤거든요. 펜즈토이즈가 요새 조금 모르겠어요. 왜그 고관절이 파손되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쪽 재질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파손이 돼서 온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잘생기고 근엄한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 쪽에 클리어 파츠 양쪽 찌찌 쪽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오토본 마크 붙여줬고요. 뭐 솔직히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지원 애니메이션 기반이다 보니까 뭐 확실히 몰드나 이런 거는 뭐 조금 심심해요. 근데 또그 심심한 게 지원 애니메이션의 조금 매력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상으로는 조금 누래 보이는데, 누렇지 않고 조금 더 뽀얀 흰색입니다. 거의 눈색이랑 비슷해요. 카메라를 그렇게 좋은 걸 쓰지를 않아서 조금 색감을 잘못 잡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복부 쪽에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 고관 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리 쪽에 살짝 포인트 도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밋밋한 다리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합체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믹인 것 같아요. 변신할 때나 그럴 땐 쓰지 않는 기믹이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 아직 어떻게 합체할지 뭐 설명서상으로 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펄 도색 잘 보시면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부품은 사출색이고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펄 도색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등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에어레이드 제품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QC패스 마크 잘 들어가 있고 뒤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거의 그냥 전투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변신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콕핏 부분도 검은색으로 쫙 썬팅 잘 해놨고요. 스카이다이브 제품이랑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검은색도 펄도색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멋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는 요 권총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전투기 모드일 때도 수납이 가능해져요. 이제 전투기 날개 쪽에. 그래서 이쪽 조인트 잘 보고 그래서 이쪽 조인트 잘 보시고 여기 손가락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잘 껴주시고 손 모아주시면 이렇게 권총을 멋있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이렇게 쌍권총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포징 가능하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얼굴 여분의 페이스 파츠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이게 지퍼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보관에는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종이 안에 테이프로 그냥 붙인 채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렇게 나오나 봐요. 설명서상으로는 여기 위에 부품 열고 얼굴 빼고 얼굴 껴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스카이다이브 구스 제품처럼 그냥 얼굴을 빼겠습니다. 파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여기 위에 얼굴 부품을 먼저 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 살살 보시면 이 양쪽에 조인트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 조인트 빼주신다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얼굴 위에 이렇게 파츠도 살짝 들어 올려집니다. 뭐 이 상태로도 변경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설명서상으로는 항상 이 부품 먼저 빼라고 해놓고 조인트가 너무 꽉 맞물려 있어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얼굴 페이스 파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잘 바꿔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 안쪽으로 꾹 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에어레이드 포징 연출이 가능해지고요. 이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페이스 교체하는 게 조금 다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멋있으니까 봐줘야죠. 뭐 멋있으면 장땡이에요. 파손 조심하세요. 저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위에 먼저 빼고 페이스 빼고 그 다음에 페이스 갈고 위에 닫고 이런 식인데 뭐 저처럼 하셔도 되는데 뭐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펜즈토이즈 이 아이스맨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고요. 양쪽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살짝 이 정도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여기 턱 밑에 기믹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해줄 수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어깨도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 구스 제품이 여기가 고장난 상태로 왔어요. 이것도 안쪽에 이제 나사 조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되게 좀 양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뻑뻑하고 이 어깨 구조는 거의 구스랑 똑같아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고요.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안쪽으로 요 정도 접히고 뒤쪽으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안 움직여요. 허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는 해놨는데 허리를 돌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저 안쪽에 있는 이 합금 이 부분 때문에 여기 위에 부품이랑 여기 밑에 부품 여기서 이제 허리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 부품이 아예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안 움직여집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설치해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마 했을까요? 움직여지게는 해놓고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연구를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허리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걸리게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지가동선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도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고 엄지 끝은 따로 접히는 구조는 없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그리고 뒤에서 한번 이렇게 다 주먹을 쥘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전지 가동 손이 나옵니다. 엄지로 딱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앞뒤 양옆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구스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파손 중요시 하셔야 되는 이 고관절 부분 이렇게 파츠 열어주고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걸려서 여기까지 그리고 고관절에서
요 정도, 그리고 안쪽으로도 요 정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접혀서 뒤에 부품 안 걸리게 해주시면 요 정도. 이 날개들 때문에 거의 뭐 무릎 앉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요 정도 접히고요. 뭐 돌아가거나 하는 구조는 없고 변신 구조 때문에 발가락 요 정도 접히고 이렇게 끝에서도 한 번 더 접히고 안쪽으로도 넣어줄 수 있는데 이 등짐이 많잖아요. 등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는 상태인데 이 뒤에 지탱하는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뒤로 툭 넘어가는 그런 자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허리를 이렇게 숙여준다거나 살짝 앞쪽으로 쏠리게 해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더 접히지도 않아가지고 조금 자립이 그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것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등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뒷발바닥은 요만큼만 만들어 준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아이스맨 제품은 처음에 뭐 파손 제품 보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믿음이 안 가네요. 이 펜즈토이즈 아이스맨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545g 정도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까지 23cm 정도 됩니다. 뒤에 전투기 기수까지는 실측을 따로 안 해봐서 정확한 사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실버볼트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44번 옵티머스 프라임 3.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구스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잘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슈페리온 팀끼리 같이 세워놓으면 진짜 멋있는데 아무튼 조속히 빨리 출시되어서 슈페리온을 빨리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구스 잘생겼네요. 에어레이드는 조금 제가 흰색보다는 좀 검은색을 더 좋아해서 저는 구스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아이스맨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이제 전투기로 변신을 하고요. 일단 변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등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신하는 그런 시퀀스가 구스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조금 대충 만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등짐 있는 거 똑같고 얼굴 비슷하게 만들고 몸통 비슷하게 만들고 변신 그런 시퀀스까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많이 아낀 거겠죠. 도색만 다르게 하고 사출색만 다르게 뽑고 일단 이 제품도 처음에는 이렇게 팔 변신을 시켜 주실 건데요. 이렇게 손가락 다 접어 주고요.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손가락을 접어 주셔야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집니다. 구스랑 비슷해요. 엄지 안으로 넣어주고 주먹 쥐어주고 여기 밑에 부품 열어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고요. 닫아주고 여기 이렇게 열어서 이 안쪽에 있는 부품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살살살 이렇게 여기는 빠지고 이쪽은 들어가게끔 해주시면서 이 상태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몸통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안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여기 딸칵 껴주고 팔 쭉 뻗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툭 하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대로 껴질 수 있게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면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안착시켜주고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부품 닫아주고 피고 안쪽으로 꾹 눌러주고요. 이쪽은 좀 빡빡하네요. 자립이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걸려있는 부품 있어요. 이거 살짝 빼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부품이 열립니다. 가슴 쪽 부품이. 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여는 구조였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게 변신 기믹으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스 조형을 재탕을 한 건지 아니면 변신 기믹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슴 부품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스랑 동일하게 이렇게 조금 앞으로 당겨주고 여기도 살짝 당겨주고 팔은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안으로 접고 여기도 살짝 접고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안에 같이 모일 수 있게끔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같이 쑥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꾹 반대쪽도 꾹 넣어주고 다시 가슴 부품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딸칵. 얼굴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펜즈토이즈가 다 좋은데 이 윤활유를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접합성 부분이나 변신되는 부분들에 진짜 거의 기름칠을 떡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기름칠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다리 이렇게 발가락 앞쪽부터 살짝 접어주고요. 여기 먼저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툭 해서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여기도 먼저 넣고 발가락 앞쪽부터 접고요. 안으로 쑥 하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조인트 살짝 빼서 이렇게 뒤로 살짝 돌려주면 되고요. 여기도 살짝 빼서 이렇게 꺼내준 상태로 여기 이제 등짐을 분리를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살짝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분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꽉 껴져 있으면은 나중에 빼기도 힘들어서 그냥 낄 때 살살만 껴주세요. 파손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위에는 더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부품은 쭉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지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펴져 있던 날개는 위로 살짝 올려주고요. 아까 조인트 있던 부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설명서 말고 여분에 또 다른 좀 주의하라고 적혀있던 설명서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쭉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한번 먼저 들어가게끔 해주시면서 거기 먼저 눌러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방향 맞춰서 보시면 딱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걸리면서 파손 안 되게끔 방향 잘 보시면서 이 이중인지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조인트 먼저 꾹 눌러주면서 여기도 방향 맞게 해서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줍니다. 이게 나중에 뺄 때도 힘들어요. 기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 부분 앞으로 쭉 당기면서 여기 조인트들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꾹 껴주면서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 되는데 이것도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꾹 이 상태로 해서 꽉 맞물리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뺄 때 조금 힘들어요. 이러면은 조금 전투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들어서 여기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부분 있는 쪽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질 수 있게끔 방향 보시면서 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이중인지 먼저 살짝 펴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조인트 걸리는 부분 없이 끝까지 올려서 이렇게 안착시키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리를 해주실 건데 뭐 이런 날개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신박하게 생각했던 기믹이 바로 여기인데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떼시려면은 여기 조인트가 걸려 있고 여기가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뺄라 그러면 여기가 걸리고 이렇게 뺄라 그래도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다리 먼저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바깥쪽 구스처럼 부품 쭉 열어 주고요. 여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고 이 위아래로 나 있는 조인트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다리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어차피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여기가 이렇게 빠져요. 이 상태로 여기 직선적인 조인트 안 걸리게끔 조심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검은색 부품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이용해서 전투기 날개 쪽 부분을 만드는 거라서 저는 조금 신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설계 잘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색깔 부품들. 그래서 아무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여기 가운데 쪽으로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 잘 보시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 올린 상태로 이 앞에 스커트가 밑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상태로 여기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저는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는 부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 다 넣어주고 여기 다시 닫아주고요. 꾹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먼저 이렇게 열어주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그 힌지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부품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쭉 뺀 상태로 안쪽으로 여기 먼저 스커트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조인트 맞게 꾹 껴준 다음에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도색이 조금 까질 수도 있으니까 꼭 이 방법 말고도
더 괜찮은 방법 있으시면은 그걸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옆에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를 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조인트 껴기 전에 이 좀 전에 제가 신박하다고 했던 부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살짝 빠질 수 있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안에 힌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날개 힌지 부분은 아예 끝 안쪽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면서 이거를 살짝 방향을 조절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이렇게 내리시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이거는 끝까지 힌지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조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들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힌지 안쪽에 슬라이딩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여기가 딱 맞게 됩니다. 그 상태로 꾹 다 고정되게끔 눌러주시면서 다리 조인트 먼저 꽉 껴주고요.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 군형들 잘 보면서 이 날개 부품 쪽도 다 내려줍니다. 슬라이드를 안쪽 끝까지 잘 해주셔야 이 부품이 끝까지 내려가면서 조인트가 딱 맞물리는 데가 있어요. 그 상태까지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날개 부품은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힌지 쭉 펴주고요. 여기도 살짝 바깥쪽으로 해서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하면서 하지만 좀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연구해 주시고요. 이렇게 딱 조인트 다 꾹 맞게끔 꽉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닫아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조인트, 이렇게 조인트 딱 맞게끔 껴주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살짝 펴주면서 조인트 맞게끔 방향 잘 보면서 껴주고요. 그리고 이쪽 날개도 이중인지 끝까지 펴주면서요. 이렇게 펴주고 안쪽으로 살짝 꾹 눌러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중인지 끝까지 펴준 다음에 날개 펴주고 안쪽으로 꾹 눌러주고요. 뭐 이런데 다시 조인트 다 맞게끔 눌러주고, 여기 뒤쪽 날개는 뭐 구스랑 동일해요. 여기 뒤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조인트 꽉 맞게끔 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껴주고, 이 위쪽 날개는 이중인지 꾹 눌러주면 됩니다. 펴서 꾹 조인트 맞게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여기 이제 랜딩 기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랜딩 기어 양쪽으로 빼주고, 여기 얼굴 쪽에 있는 요 부품 열어주고 합금으로 되어 있는 랜딩 기어 딱 펴준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총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맞게 꾹 껴준 다음에 이 군형을 여기 날개 있는 쪽에 이렇게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쭉 펴주고 이 군형 날개 쪽에 이렇게 껴주면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펜즈토이즈 아이스맨 제품의 전투기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멋있네요. 이 블랙 색감이 되게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 끝쪽에 있는 실버 포인트 같은 거는 조금 촌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블랙 색감이 되게 다크하고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아우 기름. 아무튼 이렇게 밑바닥은 흰색 바탕으로 그냥 구스, 아유 여기가 안 들어갔네요. 여기 원래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안쪽 밑에 보시면 거의 구스랑 동일한 구조로 변신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거의 변신 재탄 같습니다. 어차피 등짐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10분 잘 활용해 준 것 같아요. 날개도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고요. 물론 이렇게 접합선 부분도 많고 조금 빡빡한 부분,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 할 때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로봇 모드 다 보이는 것 빼고는 되게 전투기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밑에서 보면 흰색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콕핏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홈파여 있는 곳 있어요. 거기 안쪽으로 손톱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안에 합금 처리로 된 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조그마한 것까지 합금 처리를 해주니까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조정석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전투기 모드도 멋있고
이런 무기 수납까지 다 되는 거 정말 좋은데, 일단 조금 파손 이슈도 있었고요. 뭔가 조형을 재탕한 기분?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뒤에도 이렇게 제트 엔진 잘 달려 있고요. 날개도 멋있게 딱 펴줄 수 있고요. 앞쪽에서도 정말 전투기스럽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FT-30B 이제 에어리얼보 팀의 한 명이고요. 이제 에어레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슈페리온으로 변신하고 합체하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몇 명 안 남았네요. 정말 멋있는데 조형도 재탕한 것 같고 파손 이슈도 있고 좀 말이 많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워낙에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묵직하고 변형 시퀀스도 되게 참신하고 멋있게 잘 나왔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멋있어요. 흰색 색감도 잘 나왔고 시청자분들 모두 양품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